반갑습니다. 핫한 운동 오늘 또 핫운동입니다. 승희입니다. 좋아요. 자, 오늘은 무거운 거를 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제가 저번에 허리를 삐끗했을 때 빨리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컨텐츠를 찍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허리를 자주 삐끗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삐끗하는 경우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자, 우리 이거를 만약 든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순이 양. 아, 맞아요. 자, 다시 내려놓고. 자, 보통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한 번 더. 이렇게 많이들 듭니다. 자, 내려놓고. 자, 이렇게 할 때 주로 많이 다치는 경우가 이 햄스트링은 우리 엉덩이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 허리를 많이 늘려놓거든요. 그런데 들 때 내가 무릎을 펴서 허리로 들어 올리면 햄스트링이 허리를 잡아당기면서 허리 뒤에 인대가 늘어나면서 다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 아이 키워보셨나요? 보통 아이들이 뭐 죽을 때 보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죽거든요.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죽는 이유가 이 아이들은 이성보다 본능이 더 뛰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허리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앉아서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앉아서 죽게 되면 허벅지 뒤가 팽팽해졌던 게 이제 안 팽팽해지겠죠? 팽팽해졌던 게 느슨하게 되기 때문에 허리가 훨씬 더 부담 없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허리로 드는 게 아니라 이 허벅지랑 엉덩이 힘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쿼트를 하듯이 앉아서 일단 앉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앉아서 가능하면 허리까지 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앉으면 땀나고 귀찮고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머리 컸다고 그냥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허리가 부상의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항상 상체를 숙여서 죽는 게 아니라 다리를 벌려서 앉아서 죽는 습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이 타겟이 있으면 그렇죠, 다리를 넓게 벌려서 그렇죠, 이렇게 들어야지 허리를 보호하면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앉으면 땀나고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리를 넓게 벌려서 앉아서 줍는 습관을 꼭 길들여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들 때 다치는 경우가 예를 들어 이거는 조금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역도 선수들이 그냥 이거를 역도 선수들이 보통 허리를 삘 때 보면 이 역도를 들 때 삐는 게 아니라 엄청 가벼운 물건을 뭐 8kg든 10kg를 옆으로 틀 때 많이 이렇게 허리를 삐끗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허리는 수직에서는 상당한 큰 힘을 쓰는데 회전을 할 때 생각보다 엄청 약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회전해서 드는 동작에선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들 때 회전하는 이런 자세, 특히 뭐 이렇게 든다거나 이런 조금 안정성이 떨어지는 자세들은 피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허리를 아프지 않게 뭐 허리를 보호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리를 보호하면서 건강한 삶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